나 같은 애한테 걸려서 에이짓하면 어찌. 닥쳐라 이씨. 재수 없어. 4 수치가 50도 안 돼요. RNA도 높고요. 이런 말 하기는 어렵지만 벌써 병이 진행 중이에요. 우선 배렴 치료부터 합시다. 이 병의 직접적 사인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다 합병증 때문인 건 알죠? 선생님. 말씀하세요. 저 살아야 해요. 아, 그러게 왜 치료를 중단했어요? 죽으려고 그랬어요. 근데 살래요. 내가 살길 바라는 사람이 생겼어요. 살려주세요, 선생님. 더 먹어. 조금 있다가. 야, 좀 힘들더라도 천천히 씹어서 좀 꼭꼭 씹어서 먹어라. 나 아르바이트 할 거야. 집에 없으면 또 도망갔다고 생각할까 봐 미리 말하는 거야. 치료비 때문에 그래? 나한테 돈 있어? 돈 있으면 저축해. 돈이 나중에 네 생명줄이야고. 그리고 나 너랑 원조교제 하는 거 아니다. 한번 그랬다고 내 남자라도 된 것처럼 굴지 마. 너야말로 오버하지 마. 네 돈 잃어버려서 그래. 어차피 너한테 준 돈이었어. 아, 됐다. 야, 너 근데 약 먹어도 되냐? 부작용 있다고 그랬잖아. 이제 괜찮을 것 같아. 다행이네. 넌. 뭐가? 몸 괜찮냐고. 내 걱정해주는 거야? 몸은 괜찮아? 기분이 개 같아서 그렇지. 국립보건원인가 뭔가. 나보고 감염인이래? 참. 관리번호 붙여놓고 나를 관리한대요. 이것이 세상이. 나놓고 이거 뭐 지들끼리 짜고 엿매기는 게 아닌가. 내 사실은 사실인가 봐. 내가 헌혈 했었거든. 그나마 참 좋은 일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피가 필요가 없대. 나야 뭐 피 굽고 좋지 뭐. 어쨌든 몸 상태는 오케이야. 그래도 미리부터 관리해. 보건소에서 들었겠지만 치료는 빨리 할수록 좋아. 면역력도 높이고. 좀 더 편한 일 있으면 찾아보고. 고맙다. 뭐가? 그냥? 바보. 그리고 미안해. 뭐가? 내 성당에서 내가 너 두드려 폈잖아. 바보. 너 왜 나한테 자꾸 반말하냐 근데? 너 나랑 동갑이잖아. 너 그래도 욕은 하지 마라. 막 도는 수가 있다. 지금도 너 돌았어. 내가 생각해도 나는 돈놈이야.
쌈 다려놨어, 먹어. 너도. 그럴 거야. 여기 좀 더 먹고. 배불러. 좀만 더 먹어. 이창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어서오십시오. 어디로 갈까요? 아니, 불가능해요. 아이고, 어서 나가세요. 감사합니다. 예, 아유, 차 꼬질꼬지. 이런 게 좋다. 커피가 왔어요. 아이고, 좋은 아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침이 아니라 새벽이야. 땡큐. 아. 자, 잠 좀 깨시고. 승진아. 아, 졸지 좀. 아, 이렇게 바다 먹지. 이렇게 미라야. 근데, 한 기사는 커피 끊었어? 요즘 통 안 마시대. 건강 관리해야죠. 아, 자기만 건강하겠다 이거지. 우리는 커피나 마시고 일찍 죽어라 그거고. 아, 어떻게 알았어? 나이 아침부터. 아이고, 조심 좀 하지. 아침부터 일찍 살아. 걔. 괜찮아? 괜찮아. 왜? 다쳤어? 피나네. 자, 좀 비켜. 나 줄게. 아유, 두세요. 제가 할게요. 아이, 손 좀 봐. 많이 뵌 것 같은데. 아, 괜찮아요. 아, 자, 가, 자, 가. 아이, 좀 그냥 두시라니까요. 아, 왜 그래? 자, 한기사 가가지고 손이나 어떻게. 아니, 피 만지면 안 돼, 그거. 어이, 정말 이상하네. 뭐, 전염병이라도 걸렸어? 예. 네. 에이, 그, 됐네, 이 사람아. 아유, 이거 혈관 건드렸나 본데. 이거 봐. 이걸로 좀 누르자. 아, 에이즈라고요! 참! 아니, 아직 에이즈는 아니고요. 그 HIV 바이러스라고. 피만 안 만지면 괜찮아요. 미안해요, 소리 질렀어. 걱정들 하지 마세요. 이게 함부로 전염되는 것도 아니고 바이러스 있다고 해도 저 발병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. 깨끗하게 치워놓을게요, 제가. 아니, 왜들 그러세요? 아, 피만 안 만지면 괜찮아요. 그 커피 준 거, 아이, 그거, 안 얼마요. 김 기사님. 박 기사님. 아유, 왜들 이래? 이제, 나중에 얘기하자. 박 기사님, 아. 박 기사님, 아, 이러지 마요!